가기를 강권다고 그랬죠? 아멘. 기도가 아니에요. 강권이라고 했어요. 거기다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했던 게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앞에 본문에 기록된 대로 내 이름으로 구하면 모든 것을 준다라고는 그 이름이 예수님 이름을 들먹거리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합시다. 사방님이 지시를 하고 가. 여보, 어떤 놈이 와서 당신 어쩌고저쩌고 만질지 모르니까 그 아름다운 얼굴을 그때 놔두었어. 어떤 놈이 지나와서 만질지 모르니 문 탁 잠그고 부르고 달라 안에서 대답을 해. 그렇게 하고 객지를 갔어. 근데 그 친구란 놈이 한번 만져보려고 워낙 미인이니까 남편 놀러 간 줄 알고 어디 간 줄 알고 출장한 줄 알고 대문 밖에서 또 두드러. 그러면 부인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문 안 열어줘요. 누구야? 알지 음성은. 아, 아무개씨 남편 친구 되구만. 문 좀 열어줘. 아니 못 열어줘. 왜? 우리 남편이 열어주지 말랬어. 그것이 남편의 이름이에요.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덕으로, 공로로 이렇게 구해라 그 소리예요. 전에는 여호와에게 구했죠. 구약 때는 여호와에게 구했잖아요. 여호와가 하나님 아니에요. 천사예요. 천사. 사도행전은 천사들이 전해준 율법이라고 그랬고 레위기 1장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전해줬다고 그래요. 하나님이란 말은 신이야. 신. 참 하나님은 예수님이에요. 내 이름으로 구해라 그러면 내 권위로. 자, 예수님의 은혜를 입었으면 여러분이 예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까 권위가 있어요 없어요? 그 권위로 구하면 내가 다 이루었다. 그런데 그리스도에 여기 딱 있는 사람은 무엇을 구할지를 딱 알아. 이 속에서 세상까지 안 구해. 그리고 그 나라와 음한 구해. 그 나라가 뭐냐? 말씀이 내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그것이 아멘. 나라예요. 말씀을 나라라고. 말씀이 내 속에서 되어지기를. 아멘. 의라 되어져서 행위로 나오면 그 신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요, 그게. 그것만 구해라. 예를 들어서, 내 권위를 가지고, 옛날에는 여호와의 권위를 가지고 기도했던 거예요. 이제는 내 권위, 네가 내 영을 받았으면 내 아들이다. 내 것은 네 것이다. 그러니까, 네가 필요해서 구하면 내가 해볼게. 아멘. 근데 예수님께서 세상을 구원 일을 안 했죠. 빌라도가 내가 살려줄게. 오, 천만에! 하늘에서 허락지 않냐면 나를 누가 죽이냐? 무슨 소리? 들어요, 안 들어요? 십자가를 지는 것을 하나님 영광이라고 그랬어요. 못 깨닫겠으면 그런 성경을 읽고 간구를 해. 아니, 십자가에서 그렇게 비참하게 죽은 것이 어찌 하나님 영광입니까?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라고 구하고 또 구하고 또 구하면 왜? 알고 계시겠죠? 말씀을 모르겠으면 자꾸 되새겨. 이빨 다 빠진 노인으로 오징어 먹어. 왜? 버금니가 하루 종일 씹으면 깨물어진다는 거예요. 소! 되새기는 소가 아니면 제사 지르지 마라! 되새긴다는 말이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암을 암송을 해. 그래서 암송을 하는 사람이냐고 내가 물었던 거예요. 우리 형상교에서는 선상순 암송 모든 사람은 교회에서 내보냅니다. 정말로 나 보내. 6개월 시간 줘서 거듭나지 못하면 내보냅니다. 가라고 우리 오지 말라. 왜? 매기기가 힘들어. 6개월 동안. 어? 돈을 받았어. 무엇을 걸려가지고 무슨 닦으라고 그랬어. 일 한 번 시킨 적 없어. 아, 거듭나라 6개월 동안 구해라. 주신다. 어? 6개월 동안 간구해. 거듭나면 우리 형상교에 있고 거듭나지 못하면 있지 마. 거듭난 후에 또 3개월 줘요. 삼삼순으로 암송이라. 왜 3개월이냐? 하루에 한 구절을 암송하면 303구절이니까 석 달이면 딱 암송해야 해. 그러지 않으면 그냥 내 보내요. 왜? 뭐들어 지고 있어? 자식 아닌 거, 가라지는 거, 시작되게 없는 거, 귀여우면 다 천국가는 줄 알아. 아니요. 주님의 성품이시야. 주님의 성품은 누구에게 주냐? 상한 신령에게 줘요. 여러분들이 주님의 성품을 받게 딱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 좋게! 딱 맞아. 예수님이 죄인, 거지, 몽둥이, 장애자, 소경, 안진배
이것들 친구. 예수님이 딱 여러분의 친구 딱 맞아요, 이 격이. 여러분들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조건이 있으나 세상이 많은 사람, 지식이 많은 사람, 부유한 사람, 세상에서 이름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절대 영생을 못 얻게 돼 있어. 법이 그렇게 정해져 있어, 안 돼 있어. 그러면 왜 그들이 믿냐? 사탄이가 믿게 하는 거예요. 귀신이 하나님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믿고 뜬다 그랬죠. 악한 자의 임함은 뭐예요? 사탄이 역사를 따라 한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보낸다니까 사탄이. 유계전도는 하는 거예요, 유계전도. 예수님은 알기는 해. 그래도 예수님과 하나는 안 돼. 자, 영생이란 청별자매 예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 기한이에요. 안다는 것이 뭐예요? 안다. 하나 된 것을 말해요. 이제 안다를 빼버리고 하나 된 걸 이렇게 생각하시라니까. 그러면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지요. 또 아는 것이 또 나와 하나지요. 결국은 뭐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요? 아는 것이 나와 하나니까 결국 내가 아버지하고 하나 된 거네. 이 뜰에 놓고 보니까. 그래 안 그래요? 하나 된 거. 하나는 어떻게 돼? 거듭나야 하나 된 거예요. 구성이 없는 거예요. 나 예수 아니까 나 지금 구원 같은 소리 하고 앉아있네. 영, 누가 물으면 영생 얻었느냐? 구원 얻었느냐? 그러면 구원 얻었어? 그러면 그 사람은 거짓 선지자. 거짓 교인. 구원 얻었다고 하지 마. 은혜는 입었냐? 예, 은혜는 입었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만났느냐? 예, 만났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입었냐? 예, 입었습니다. 이거 다 말을 해도 구원은 받았냐? 아닙니다. 구원은 내가 죽고 예수님의 성품이 있는 자는 아들로 부활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없는 자는 아들로 부활이 안 됩니다. 아들로 부활이 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아멘. 그런데 현재 구원자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인간치고 없어요. 예수님만 하나 구원자였습니다. 예수님의 영을 받은 자는 사후에 영생에 들어가죠. 아멘. 맞죠? 그런데 바울이 뭐래요? 내가 얻었담도 아니요 잃었담도 아니요 목표를 향해 무슨 목표? 부활에 참여하려고 그리스도의 고난을 내 입체 채운다 그러죠. 바울보다도 유명한 사람 많아. 자꾸는 듣대야 보더든요. 그러니까 속으면 안 돼. 예? 그러나 구원이 세 개가 있어. 육의 구원도 있고 영의 구원도 있고 생명의 구원도 있으니까 바울이 말하는 것은 생명의 구원, 아들로 부활되는 구원을 말했던 것이고, 그냥 바울이 내가 구원을 얻었다는 말은 영의 구원, 거듭났으면 영의 구원이에요. 거듭이 안 났어도 예수를 믿으면 유계 구원이에요. 죄는 사함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구원 얻었습니까? 하고 그러면 무슨 구원이요? 무시해요. 뭐 구원이 구원이지. 구원 같은 소리 하고 있는데 구원이 좋은 거 하고 하는데 아 물에 빠진 놈 던져진 것도 구원 아니야? 아 성경 뜯은 것도 구원 아니야? 그 성경이 천국 간다고 그랬어? 육의 구원은 육체에 도움받는 것. 아멘이죠? 죄사함 받는 것. 이게 육의 구원이에요. 죄사함 받아가지고는 천국 못 가요. 거듭나야 가지. 아멘. 죄사함을 받아야 거듭이 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자, 응답받는 기도는 이런 겁니다. 첫째는 거듭나야 할 것. 첫째, 시간이 없습니다. 둘째, 그 나라와 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감사하는 것.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 아멘. 내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이루어지시면 내가 그게 되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것. 그리고 겸손한 기도. 참 성전에 다 찾아봐야 되는데 겸손한 기도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4절이든가 보면 아브라함의 종이 그러죠.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라는 말을 해요. 내 주인 아브라함. 자기 하나님이 아니래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참 겸손한 기도. 근데 우리는 겸손 안 해요. 막 명령해. 네? 막 고함을 질러.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기도가 골방에서란 말 있죠. 문장만 놓고 하는 것이 볼방이 아니에요. 내 마음이 볼방이에요. 아멘. 마음속 깊은
침대에서 아주 겸손한 자세로 남이 들을 수 없게끔 내 마음속에서 진실한 말 다해서 겸손하게 기도하는 것을 골방 기도라고 한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 기막을 또 왜 뒤에 삼창을 꺾어 보고 해?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거듭이 난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도들의 영광 구원을 위하여 이렇게만 여기에만 맞춰야 돼요. 핀트를. 그러면 나는 자연히 따라야 안 따라가요? 바로 나에게서 기도지. 아버지 내 영혼을 새롭게 하옵소서. 그런 생각 하지 마. 거듭나기를 해달라고 해야 해요. 거듭이 났으면 새롭게 되었죠. 이제는 아버지의 영광과 성도의 영광을 위해서. 영광이 뭐예요? 영생에 이르는 것이 영광이요. 그걸 위해서 강구를 하면 주께서 무엇을 다 들어주세요? 하늘나라의 것을 다 들어준다. 땅의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구하는 대로 다 주는 게 막 대략대략 뭐 자동차 주시오, 무슨 돈 주시오, 명예 주시오, 그걸 말하는 소리가 아니요. 하늘나라의 것이, 하늘나라의 말이 31,017구절이요. 31,017구절을 이것이 다예요, 다. 근데 한 사람이 이걸 다 입어 집었어요, 못 입어. 다 못 입어. 그러니까 여러 지체들이 하나, 둘, 몇 개나 못 입어. 모든 것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켜서,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을 모든 것을 다 주마 했던 거예요. 태나깨나 부으면 다 준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강구, 내놓으시오. 바로 베드로가 딱 감옥에 갇혔어. 교회가 뭐예요? 모든 성도들이죠. 성령받은 성도라는 뜻이요. 병사 교회는. 성령받은 성도들이 모여서 전혀 강구를 했어. 베드로 내보내달라고. 그래, 부자, 부흥시켜달라고 한 거 아니죠? 어? 부자로 살게 해달라는 게 아니었죠? 그랬더니 천사를 보내서 풀려나요? 안 풀려나요? 그런 역사가 여기도 있어요. 아멘. 있으리라고 난 생각해. 아멘. 교회가 어려운 아멘. 네? 교회가 어려울 때는 죽기 살기로 회개 붙어드려야 회개는 기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비는 거니까 왜 회개냐. 우리가 기도를 해도 지금까지 듣지 않은 것 보니까 우리에게 분명히 내가 알지 못하는 죄가 있는 거지. 아시겠어요? 그럴 때는 그래야지. 주님 깨닫지 못해서 내 죄를 고백 못하거나 주께서 그동안 듣지 않은 것 보면 분명히 내게 허물이 있나이다. 이 허물 용서하시고 이 어려움을 극복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성도들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이것을 간절히 간구하면 꼭 이루어주시리라 난 믿어요. 교회에 어려움이 있는 것을 여러분 아시죠? 아시고 그 이루어주십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의인이 거듭난 사람이 의인인데 의인의 기도는 들으시게 되어있어요. 하나님 아멘. 들으십니까? 그러나 의인이 알지라도 회개하는 기도는 또 들어주시는 겁니다. 아멘. 거룩하신 주님이요, 나는 내 죄를 모르고 있습니다. 솔직히 나는 다 다른 것 같은데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신 것을 보니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듣지 않으신 거 아니에요? 내게 허물이 많은 것 같습니다. 내 죄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 주시고 깨달라. 아멘. 그 죄를 덮어주시고 우선 교회가 급하오니 형제들에게 실망되지 않고 주님에게 영광이 되며 이방인들로 하여금 기웃음되지 않게. 아멘. 교회의 어려움을 풀어주소서. 아멘. 그렇게 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지 마. 예수님 은혜를 힘입어 아버지께 아뢰나이다. 그래. 아뢰는 거예요. 아뢰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으면 다 들어줘야 하는데 안 들어주지 않아. 무엇인가 이유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 안 돼요? 참 답답해요. 바울사도가 기도하는 데가 여러 군데 있어. 여기뿐만 아니고 거기 보면 다 간구하였다 그렇게 나와요. 아멘. 오늘에는 그래. 여기는 기도로 나오지만 기도가 아니야. 구하였다, 강구했다, 빌었다,
기록당은 죄를 해결할 때 쓰는 소리라고 그랬습니다. 네. 내가 오늘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는 이것이 바로 말하자면 응답받는 기도인데, 아버지가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것도 했더니 뭐예요? 안 하는 것이죠. 무식 기도죠. 형식 기도가 아니고, 그 응답 된다는 거. 아멘. 네가 그렇게 나를 사랑하냐? 거짓말일지라도 나 듣기 좋다. 응? 라고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다 붙는 거예요. 시간이 그런 부럭자로 하다 보니까 좀 지났는데, 이제 말씀 마치도록 하고, 저는 언제 또 뵐지는 알 수가 없지만, 여러분들의 강국, 그 나라와 의, 나라 알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서, 아버지께는 영광이 되고, 성도들에게는 영생이 되고, 교회는 부끄럼을 면해서 이방인들로 하여금 칭찬이 되는 그런 모임이 되도록 간절히 구하면 이루어지신다. 아멘. 그리고 늘 구하는 것보다는 감사를 많이 드려라. 아멘. 그러면 이만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멘. 박수 한번 하세요.